그런 걸 좀 더 집중해서 똑같은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될까? 느린 공이면 네 다리가 더 가든지 어. 더 기다려서 더 정확하게 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보통은 앞으로 가서 치는 게 더 그, 좋아. 일하겠네. 빨리 가서 치는 게 좋으니까. 다리를 준비. 네가 잘 쳤어. 아. 아, 나이스. 잘했는데. 그런 것도 컨트롤 계속 하면서 빠져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니 느낌을 살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앞에 막 붙었다가 다시 뛰어서 다시 니가 빠지고 치고. 스케이트. 아, 또 하래. 왜 안 갔어? 아, 왜 안 갔어? 아, 쳐야지. 어? 네가 잘 쳤어. 네. 그렇게 라켓 더 넘기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스윙을 짧게 네. 짧게 짧게 가는 게 아니라 네, 크게 크게. 와, 진짜 제가 미리 준비해야지 공이 떠서. 와, 쏘리. 위로 걷는다는 거. 똑같아,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끊어버리니까 네. 동욱이한테 공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약한 경우 선생님이 아. 때리면 계속 누르다가. 맞춘 경우만 해도 밑으로 꽂히는 거예요. 네. 밑으로 꽂히는 공은 우리가 못 친다니까. 네. 근데 이 때리면 동욱이 밀리니까 밑에 공을 때리면 자꾸 길게 날려요. 네. 그거는 준비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공이 뭐 아, 공이었구나. 공을 이제 동욱이가 저기서 있으면 치지 말아봐. 그냥 제한테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쟤는 이렇게 지나가면 치지 말아봐. 이렇게 지나가면 공이 낮게 가니까 치게 되겠어. 네네. 이게 뛰어서 주려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쳐. 동욱이가 동욱이한테 딱 이렇게 맞춰주면 제가 때리면 딴 걸로 꽂혀오거든요. 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이러면 제가 밀리잖아요. 아. 그러면 공이 계속 뻗어오는 아. 느낌. 그럼 반대 공격을 할 수 있겠네요. 어. 끊는 아. 거는 밀리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잘 빨리 붙이고 들어갈 때 딱 끊어서 치는 거예요. 끊으면 그냥 그 다음에 주면 좀 빨리 어. 때려서 밀어내던가 아니면 네. 빨리 도망가던가요? 빨리 봐요.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쭉 빠지는 볼들은 라켓에 든단 말이야. 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위에서 잡았다? 그럼 뭐 자세를 낮춘다던가?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거 공이 네. 날아가잖아. 네. 내 공이 이렇게 가면 저 사람이 아무리 잘 쳐도 공이 이렇게 날아가요. 네. 공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내 공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올라가 수비해야 돼. 어, 아무리 잘 쳐도 내려가잖아. 네.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 공격. 그거 보고 빨리 아, 판단해. 네, 네. 그거랑 이제 제가 뛰어오는 그거 보고 네. 잡는 위치를 보고 빨리 해야 돼. 준비. 수비 준비. 얘를 누르지 말고 네. 얘는 네. 하나 정도 딱 눌러.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머리를 박아. 네. 아, 이건 왜 모으는 건데? 어? 어떻게 해요? 얼굴 땅에 박아요. 네. 그 얼굴 들어. 네. 아! 그러니까 이 시선을 네. 어떻게 낮추냐면 네. 공을 주고 받다가 공이 떨어지면 주고 받다가 다운 떨어지면 다리로, 다리로 막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공 떨어지면 나는 낮춰야 돼. 아. 얘를 하다가 떨어지면 얘를 낮춰야 돼. 이렇게 공을 때리죠. 또 여기서 이렇게. 아. 선수들 영상 보고 막 수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치는 이런 동작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스윙을 세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공 시선을
맞춰야지 우리가 공을 잘 칠 수 있는데 얘를 네. 이렇게 맞추면 앞뒤로 출발을 못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낮춘 반응도 네. 그렇지. 네. 얘를 시선을 낮추려고 할 때 얘를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올라가면 막 자세히 이렇게 낮추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나랑 네. 여기서 이렇게 딱 낮추면 앞으로 출발이 빨리 되잖아요. 아, 출발이 빨리 되니까 뒤에는 네. 나중에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다가 제가 세게 빵 때리면 그냥 여기서 머리를 땅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땅을 낮추시면 바닥에 네. 땅으로 가면 받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낮추면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안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아, 네. 이거를 들어버리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세를 네. 이렇게 네. 낮추는 게 아니라 아, 네.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아, 받으려고. 아, 잘 받으려고. 네. 낮춰. 어. 공이랑 높이를 맞춰. 더 낮춰. 야, 너. 그렇지. 그렇지. 그럼 때릴 수 있잖아. 계속 둘. 지금 바로 출발 되잖아. 둘, 또 낮춰. 또 낮춰. 또 둘, 또 낮춰. 그럼 높이를 맞춰. 공이랑 너. 공이랑 시선을 계속 맞춰. 공이랑 시선을 계속 맞춰. 근데 이렇게 되죠, 지금. 어. 저렇게 낮추면 이렇게 안 돼, 저렇게 낮추면. 공은 빼고. 다시 수비 준비해봐, 수비 준비. 무릎을 어느 정도 낮춰, 수비 준비해봐. 이렇게 밀면 넘어질 정도야, 아이고. 이렇게 밀면 넘어질 정도야, 아이고. 원래 맞으면서 배워야 돼,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 넘어질 정도 돼 있어야지 공은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출발을 못 한다니. 세게 때리지도 못하고 공을. 그 우리 그거 있잖아. 그 수비 준비할 때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거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치. 그 앞에 대한 퍼센테이지. 어, 그걸 좀 생각해 봐. 앞에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야지 준비 자세에서. 순서를 생각하면 돼. 공이 올라갔어. 그럼 나한테 가장 제일 빨리 오는 게 뭐예요? 스매시. 그럼 스매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스매시 받을 준비. 그 다음에 공이 땅에 땅바닥에 제일 빨리 떨어지는 순서가 어디예요? 스매시 다음. 드롭. 그럼 드롭 준비해야지 그 다음. 클리어는? 클리어는 제일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뒤로 빨리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비 그 다음에 앞에 스매시 아니면 드롭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먼저. 오른발 살짝 앞에. 아 왼발 살짝 앞에. 그거는 이제 공이 올라가는 그 위치에 따라서 발은 바뀌는 거. 이걸 들지 마. 이건 들지 마. 이거는 그냥 무릎을 살짝 앞으로 빼. 무릎을 살짝 앞으로 느낌을. 한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어, 왼발 이 엉덩이가 앞에.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하늘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요. 살짝 이렇게. 어, 그런 느낌. 마리오네트 아니야? 마리오네트? 어.